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177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9월 19일이고요. 금요일은 2023년 8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신유월 경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 경금이 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이 태어난 월령 유월이 되겠습니다. 유월의 경금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팔자를 분석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월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월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월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여덟 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월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 병정, 무기 병심,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행,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운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 4,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운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운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돋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쪽이라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는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했었던
싶은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의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외의 예이지만 너무 의만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의예지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의 신막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될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요.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 뭐, 석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금이라고 음력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라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량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쇠,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인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뭐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뭐 금, 은, 동 여러 가지 그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대로 혼합해서 토생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죠.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도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뭐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삽 같은 걸로 하긴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안 쓰지,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 그럼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여세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옥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갑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선명을 할때 정화는 모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다불이라든가 이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하는 것이 바로 갑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갑목을 추용한다. 갑목이 경금을 추용할 때는 정화를 추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갑목을 쓸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갑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은 정화, 갑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특수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갑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에 원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치라고도 표현하고,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사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계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인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면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라야지만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 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천,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일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뭐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6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보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지만,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6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6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정하거나 용신을 정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을 쓸수 있고 격을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유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유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유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채용하거나 격을 채용할 때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유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원철금, 금방 땅 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 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계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술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수술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유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된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유월은 신월하고 유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속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운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기토가 일간 6월,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원령의 임수를 쓸수 있지만은 무토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임수를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는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저 금극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태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6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쇠와 한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쇠와 한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뤄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령을 통해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할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 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이 왕한 6월에 신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금이 왕하죠. 신월은 임관지, 6월은 금의 제왕지, 특히나 6월 같은 경우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데 이러한 금왕절에 일간 경금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일간도 금, 월령도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댕댕이도 자기 집 앞에서 50% 먹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월령을 득한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경금이 월령이 제왕지면 좀 이따 격국에서 드리겠지만 이거 뭐가 됩니까? 양인 격에서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 경금은 왕하면 뭐다?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는데 기물을 못 만든다 그럼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죠. 그래서 경금의 가치를 만들려고 하면 뭐 반드시 정화가 있어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시뻘겋게 달궈서 홈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쓰셨던 그런 명검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에밀레종과 같은 큰 범종도 만들 수가 있겠고 해서 그 쇠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주 값어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이거 할수 있는 것은 뭐다? 정화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단,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뭘 같이 대동해서 쓴다? 갑목을 같이 써야 된다. 특히나 6월이라고 하는 금왕절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은 신월의 절지, 6월의 태지라서 목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 목, 목이 좀 세력을 얻어야지만 정화를 충분히 생조해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원령을 얻은 왕금을 갖다가 충분히 단련할 수 있다. 그래서 일간 사주 원국에서 정화라든가 갑목의 기력이 약할 때는 대운에서라도 목화운으로 가서 목화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천문해서 병화를 얻게 되면 6월은 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해자축활처럼 얼음이 얼정우리 그런 엄청난 한파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늘한 기운, 축살의 기운이 금이 왕해질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병화까지 있다라고 하면 조우까지 할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고 병화로서는 뭘 한다? 조우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관살혼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볼수 있는데 물론 이거 관살혼잡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관살이 있는데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놓고 봐야 되죠. 우리가 관살혼잡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살이 있어서 나한테 해롭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지 관살혼잡이 돼서 나한테 도움을 주면 관살혼잡을 굳이 꺼릴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가 금이 너무 왕해서 일간이 너무 왕하고 그다음에 금이 왕하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이 강해서 사주가
차가워질 때는 두 가지 다쓸수 있죠. 정화로서, 병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고, 여러분들 일할 때 추우면 어떻게 돼? 능률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특히나 겨울 같은 때, 노가다 같은 데 이렇게 나가면, 일단 불부터 핍니다. 왜냐면 몸이 얼어 굳어져 있으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날씨가 이렇게 싸늘싸늘하게 되면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일의 능률도 오르죠. 그래서 병화로서는 조우를 하는 것이고, 정화로서는 단련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병화정화가 뿌리가 있어줘야 되겠죠. 특히 정화를 쓸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갑목. 이 가장 필요하다. 이때 만약에 뭐감어화화 화감 정화 병화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줘야 된다고 하면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병화보다는 정화가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병화가 있으면 돈을 좀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귀는 얻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정화가 있으면 귀함은 얻을 수가 있는데 돈은 조금 못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겠죠. 나는 다 필요 없고 난돈 많이 버는 게 좋아. 그러면 병화를 쓰는 것이고요. 나그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명예, 나의 어떤 명예,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고 장관도 좀 해보고 해서 나의 어떤 이름을 떨치는 게 좋아. 그러면 정화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그리고 생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경금 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간의 특성, 다음에 월령의 특성, 그 다음에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일간과 월령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결국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겠고요. 음금, 양금, 양금은 경금, 음에 해당되는 금은 신금, 내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지는 유금, 음금이 되죠. 자, 양대 음이 되는데, 금이 금을 받습니다. 근데 양금이 은금금은 저건 겁재가 되죠. 겁재. 근데 요 사주 이 격국의 겁재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없습니다. 무슨 뭐 인겁경 뭐 이렇게를 그런 걸 만들어 놓긴 했는데 원래 공식 명칭에 십정격 안에는 겁재격은 없고요. 일간이 양간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일간이 양간인데 월지가 양간의 오행 즉 금이죠. 금의 그 양간의 오행에 제왕지가 되게 되면 금의 제왕지가 바로 6월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한다? 양인 격이다 이렇게 논해요. 그래서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 격이 되는 것이고 양인 격은 이렇게도 씁니다. 이 양양자가 아니라 그 볕양자를 써서 이렇게 양인 격이라고도 이렇게 쓴다. 이 양자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인은 양간만 논한다지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논하지 않는다. 자,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양인이 음간에 대한 양인이 있는데 양인을 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음간은 양인이 없기 때문에 논하지 않습니다. 음간은 음인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고요. 이 음인을 왜 사람들이 잘 모르냐면 음인은 그렇게 작용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음인을 논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음인은 그렇게 뭐 신살 쪽에서도 크게 논하지 않고 양인은 그 작용력이 굉장히 큽니다. 힘이 굉장히 장사거든요. 이만기 선수를 빼고 나서 우리가 보다 씨름을 논할 수 없는 것과 같고 강호동 선수를 빼고 나서 씨름을 논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 외에 이제 씨름을 잘했던 선수들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만기 강호동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뽑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인에 비해서 작용력이 크고 또 신살계에서도 또 이런 내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양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대접을 해주는 편이고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극왕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당히 신왕하게 되면 사람이 신체 건강하고 튼튼하고 뭐 공부도 좀 하고 하면은 뭐 나름대로 외형도 좋고 머리도 좋고 하면 괜찮은데 몸은 장사야. 몸은 힘이 장사인데 머릿속에 등기 없습니다. 라고 하면 큰일 나죠. 힘만 있고 머릿속에 등기 없으면은 이거는 사고치게 되는데 그렇다고 양인격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극왕해서 이것을 갖다가 통제시키지 못하면 그야말로 힘만 세고 머리 빈 사람하고 똑같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양인격인 사람들이 칠사격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양인 또는 칠살이 중화가 되지 못하면 마적단이 된다고 했어요. 마적단이 어떤 사람들이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아니죠. 마적단은 법
윤리, 도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적단이죠. 그래서 양인격이라든가 칠살격인 사람들은 반드시 사주를 중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양인격을 중화시키는 것은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관인상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냥 단순히 식상으로 설기 순세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를 얻으면은 양인가살이 된다.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양인격일 때 무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양인가살이 되는 것이고, 갑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도 양인격이 되죠. 이때는 뭘 봐야 된다? 을목이니까 경금을 봐야 되고요.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양인격이죠. 이때는 임수를 봐야 되고요. 경금은 물론 이제 6월에 태어나서 양이기 때문에 병화를 봐서 양인가살 되는데, 경금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양인가살이 좋은지 또는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좋은지를 봤을 때, 경금의 용도는 어디에 있다? 정화를 봐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니, 양인가살, 다른 것들은 양인가살이 좋지만은 경금만큼은 양인가살보다는 보다 관인상정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관인상재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관인이라고 해서 관은 정화를 뜻하죠. 경금 입장에서 정화는 뭐다? 정화가 되는 것이고, 이는 당연히 양인인 것이고, 그래서 양인을 갖다가 뭘로 정화로서 통제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인격들은 세 가지 생각을 하면 돼요. 양인가살, 관인상정, 관인 또는 관인상재, 또 설기수세, 갑목이 묘월에 태어날 때 경금을 얻게 되면은 양인가살이 되지만, 단지 그냥 화를 식상인 병화정화로 보게 되면 설기순세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의 경금은 당연히 정화로, 일간이 왕하니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이때 정화만 있으면 끝나는 것이나 병화가 있어도 나쁘지 않다. 이거는 뭐냐면, 병화를 얻어서 물론 양인가살로 볼 수도 있고 관인상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때 병화를 왜 쓰냐면 이거는 조후관계 때문에 그래요. 조후 쉽게 말하면 6월에 수가 없으면 한숨은 아니지만 한랭 차가워지고 서늘하고 속살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병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지만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지만 병화로서는 병화로서는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병화를 동시에 쓰면서 갑목으로서 병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월간을 보겠습니다. 월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유금이 지지 없을 때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겁재가 되죠. 겁재. 네, 예를 들어서 이 유월이라든가 지지에 유가 있을 때는, 지지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얘는 그냥 겁재가 아니라 양인이 되는 것이고, 양인이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 특히나 유월에 신금 투출하게 되면 양인이 두세 배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자칫 양인 도화가 될 수 있다. 양인 도화라고 하는 것은 양인이 왕한테 양인이 중처 더 두세 개 많아지게 되면 그 많은 양인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마적단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인이 도가 되면 가장 믿었던 신복한테 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양인이 중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선종이라고 하죠. 착하게 죽는다. 선종이 아니죠.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진짜 명대로 먹을 거 먹고 잘 거 자고 할 일 다 하고 그냥 자기 하늘에서 부를 때 그냥 거기에 순세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선종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악사라고도 하죠. 악사, 반대말. 양인이 중첩됐는데 예를 들어서 중화되지 않았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 양인격들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인격들은 중화됨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데, 자, 연지를 한번 볼까요? 연지,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묘유충이 되겠죠? 단, 근데 묘유충이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 묘유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일지의 진토를 봤습니다. 경진일주가 되죠? 근데 진토가 있게 되면 지지로 육합을 하게 된다. 진, 유, 합, 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묘유충이 합중봉충이라고 해서 저 충이 부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묘충이 되지 않습니다. 단 진유학금에 신금 양인 투출했으니까 이거 금이 엄청
충성실이 왕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섣불리 뿌리 없는 정화 간당하게 하나 정도 이렇게 와가지고 경금을 단련한다. 오히려 금다 화식이 돼서 관성이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쇳덩어리가 10, 뭐한 100톤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단련하겠다고 라이터 10개 가지고 단련하면 단련이 되겠습니까? 라이터 다 녹아버리죠. 그것이 바로 금이 너무 왕할 때 화가 약하면 금다화식이 되는 것이고, 이 정도 금을 갖다가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화의 세력도 강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 화가 세력을 얻지 못한다, 그냥 이런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식상인 술을 얻어서 왕금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순세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간의 개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상관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화를 천간에 예를 들어서 얻는다 하더라도 바로 상관 경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땅치 못하죠. 상관이 있으면 차라리 금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데, 설기순세하더라도 개수보다는 어떤 것이 좋다? 임수를 얻는 것이 더 좋은데, 이거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이 목이 든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죠. 녹이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찌됐거나 뭐 개수라도 얻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좀 나쁘진 않게 되는데, 이렇게 화를 써야 되는데 수를 쓰게 되면 역시나 조후 관계가 한습이 너무 가중되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요거 묘유충 구제가 됐죠. 진약금. 자, 자수가 진을 보더라도 자진 합수도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병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병화는 어떤 역할, 경금을 단련하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조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인데, 병화가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겠다. 이런 상태에서 금수운가도 병화가 세력을 얻지 못하니 좋지 못할 것이고, 차라리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화가 병화가 세력을 얻어서 조운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후만 되더라도 뭐는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조후만 되더라도 먹고 사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은 그냥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꼭 재성이 있어야지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조후만 잘 돼도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재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그냥 한 인성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조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그 정도 품격은 갖출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병자씨가 되면 뭐예요? 그렇죠. 목화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 이 왕금을 갖다가 정화, 뿌리 없는 정화, 이 묘목으로 개수를 상할 정화를 생할 수 없죠. 이 정화는 낙동강 오리알, 어느도 정화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죠. 아예 도와주지 않아도 돼. 이 개수라고 하는 놈이 저기서 호시탄탄 나를 갖다가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어. 언제 이 개수가 발동하면 정화는 휙 꺼지죠.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이거 상관경관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차라리 정화가 없었으면 개수가 동하지 않은데, 정화가 있기 때문에 개수는 요 관을 깨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간이 왕한 상태에서 상관이 개수를 동하게 하면은 법을 무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꼭 생각하기 전에, 아, 저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사람 세번 생각하면 안 돼. 10번 이상 생각해서 이것이 과연 나한테 득이 되는지, 내 주변에 득이 되는지, 이런 것들 꼼꼼하게 살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 경우에도 어찌 될것 없어요.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정화라도, 이 뿌리 없는 정화라도 힘을 얻기 위해서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토 투출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하죠. 왕한테 다시 무토라고 하는 건토, 건토의 무토는 생금도 되지가 않습니다. 생금 뭐죠? 불 능이죠, 불능. 근데 이 무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차라리 이 무토가 경금을 갖다 땅에 묻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괘씸한 짓을 하고 있고, 그나마 임수도 아닌 개수를 가지고 왕금의 기운을 설계 한번 해볼까 했는데, 무토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깨박살을 내버리게 되니 이 왕금이 용도 쓸모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 어떤 분들이 임묘진 방합이 형성돼서 재성이 많으니 이 재성을 가지고 무토를 파하고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지만, 이건 방합이 전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이거 방합
빵합 성립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이제 시작했거나 공부를 잘못 배웠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3년, 4년 했는데 방합이다라고 하면 공부를 잘못 배운 것이고요. 한달더 됐는데 방합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든가 이런 건 좋은데 이건 방합이 절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일가는 왕한테 토두 개가 금을 생하고 금왕절에 금은 금땡이는 겁나게 억수로 왕한테 계수 하나 가지고 왕금을 갖다 설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금다수 타기도 되죠. 그럼 계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수가 막혀버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맹 이게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런 경우도 썩 좋게 볼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신사시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화로 보이지만은, 물론 당연히 화지만,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경금이 사를 보게 되면 장생입니다. 진유월금에 장생까지 얻었죠. 거기다 대고 양인 두 개까지 있죠. 이것이 바로, 물론 사중병화가 있어서 양인 가살도 뭐 나름대로 뭐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양인 도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순가도 임술대운이 좋지 못할 것이고 화운가더라도 이 무오김이 대운 때가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경진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될수 있으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차라리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운보다는 차라리 경진시 요거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운보다는 목화운 가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신사시를 얻었다 그러면 금수 목화운이 아니라 금순으로 가는 게 나은데 저는 둘다좀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죽도밥도 안 되는 이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화를 왔습니다. 오중 정화죠. 정화를 와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이 왕금을 갖다 오화로서 단련하기도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뭐예요? 임수 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하늘에서 뭐 비유를 하자면 밑에 뭐예요? 토끼가 있는데 위 하늘에서 지금 대머리 독수리가 지금 토끼를 갖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임계수가 이거 보면 가만히 놔두겠냐고 바로 가서 물포 그러니까 불났는데 소방헬기 두 대가 이빠이 물보 보낸 거 똑같죠. 이렇게 이빠이라니요. 그래서 또 이것도 이 못이 오화를 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임계수가 투출된 국세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 가면 난리가 나는 것이고 그래도 목화운으로 가서 한번 비벼볼까 하는데 역시나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생시가니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화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 차라리 일간 자체를 좀 일간을 그냥 아예 그냥 강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차라리 이렇게 한 연애 차라리 목화운 가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근데 요 상태에서 금수운 가면 좀안 좋겠죠. 근데 금수운이라고 해봤자 뭐 임술대운, 계해대운, 갑자대운, 을축대운 여기까지죠. 요 이후에는 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어이구 46세 너무 멀어요. 멀어.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갑신시가 되면 남자로 태어나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오늘 얘기를 반드시 놔야 됩니다. 어떤 시가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축시, 갑신시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자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시 정도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가 차라리 오히려 더 불리하고 신사시를 잡는 이유가 뭐냐면 화가 있어야 줘야 된다. 금순으로 갈 때는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 근데 정축시는 또 새벽 시간대고 그건 갑신시인데 일간이 튼튼한 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목화운이라고 하는 60년 동안의 어떤 재운과 관운을 만나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일간이 튼튼한 것은 크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잡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저한테 의뢰를 했다 그럼 저는 이 날은 선택해서 일단은 배제를 하고 다른 날을 한번 더 보겠죠. 그래도 없다. 그래도 난 이날은 좀 안택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전후를 잘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